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자금 쪽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각별히 보안에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는 죽어도 못해! 백화점 사장 자리가 걸려도 네가 아주 완전히 미쳤구나. 아주 제대로 미쳤어! 죽어도 안 된다. 박현주 다시 와서 다율이 억지로 데려갈 거면 시작도 하지 마. 당신 우리 장모님이 버린 딸이라며. 당신이 박현지 언니라며!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아빠를 해임하겠다는 거야? 이제 태강그룹 회장은 저예요. 아빠 딸이 드디어 태강의 총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영원히 깨어나지 마세요.